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돼? 아, 그럼 들어와야지. 뭐 누추하지만 뭐 어쩌겠어. 자, 안녕하세요. 솔림농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요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제가 그동안 뭐 농사면 농사, 비닐하우스 시공면 시공, 난로면 난로, 농기계 진짜 안 해본 게 없이 되게 많이 다양하게 이제 유튜브 촬영을 했었는데요. 드디어 제가 건축에도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은요, 이제 공장, 상가, 그 다음에 또 전원주택, 뭐 그런 거는 신축공사 하고요, 이제 이동식 주택, 신축공사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요, 아, 너무너무 신의 손이고, 사이가 좋은데요, 아, 공짜로 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이 사장님을 제가 초대를 해가지고 이 컨테이너, 자, 이 컨테이너를 리모델링 하고 또 리모델링을 하면 과연 가격이 왜 지금 촬영인데 뭐가 삐벅됐지? 자, 과연 이 컨테이너를 리모델링을 하면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내가 혼자 했을 때 자재 비용, 그리고 이제 바닥하고 천장 벽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차츰 이제 오늘은 이제 견적만 내보고요, 이제 하는 방식을 조금 알아보고, 이번에는 이제 그걸 하고 다음 편에는 사장님 실력으로 저하고 둘이 그냥 빡시게 이틀이 아니 하루는 끝나죠. 하루? 빡시게 하루? 빡시게 하루. 자, 그래. 저는요 일을 빡시게 하는 빡시게 또 일본어. 자, 그렇게 하면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하루 만에 끝날 것 같고요. 자, 이 하우스 컨테이너 딱 보시면은요. 봐봐, 여기 저기 찍어줘봐. 이게 저희가 일반 사무실로 썼던 건데 휴게소. 아, 여기 한번 봐봐요. 빛이 들어오고 있죠, 밖에서. 자, 그리고 여기는요 잘못하면 발 빠져갖고 못 꺼낼 수 있어. 자, 이런 상태고, 벽은 곰팡이가 다 났고요. 천장. 자, 천장은 보면은요 물이 다 새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요 어떤 식으로 고칠 거냐? 아주 우아하고 바짝바짝 빛나는 저희 집사람 보금자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과연 얼마가 들어갈까요? 컨테이너 리모델링을 하면요. 자, 사장님 설명. 가격은 일단 네. 자재가 나와야 자재를 이제 얼마나 들어가는지 실측을 해보고 네. 그리고 그 자재 비용하고 뭐 농업이나 이런 게 나와야 이제 가격이 측정이 되겠죠. 아, 그렇죠. 일단 그럼 줄자로 일단 재고 네. 이 쓰레기 다 빼고. 아, 일단 줄자로 이제 갖고 와서 시측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어제 저희가 다 시측을 한번 해봤고요, 자재도 밖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장님 그러면 이제 바닥은 어떤 식으로 지금? 바닥은 컨테이너 바닥이 조금 약해요. 네. 원래 네. 그래서 여기 각 파이프 75에 45짜리로 세워서 이렇게 아 75에 45짜리를 높게 세워서 촘촘히 집어넣어서 네. 합판 두 겹을 치고, 합판은 12mm로 아 12mm짜리 합판을 두 겹을 네. 친다. 그래야 이게 한 겹보다는 훨씬 튼튼하겠죠. 아, 그러면 12mm짜리 두 개랑 한 겹이랑 24mm 한 겹이랑 차이점이 있나요? 훨씬 좋죠. 왜 그러냐면 젓가락 여러 장 해서 꺾어버리는 거하고 네. 하나 꺾는 거하고 강도가 있다. 네. 강도가 있기 때문에 두 장씩 되면은 훨씬 좋아요. 같은 두께라도 24mm를 갖다가 반으로 뽑아서 12mm짜리 두 개가 들어가면 이제 두 개이기 때문에 훨씬 강도가 강하고 튼튼하고, 24mm짜리 한 장은 좀 약하다. 훌렁훌렁해지 되고 한 장보다 두 장이 더 훨씬 좋지. 아, 같은 두께라도요. 네. 자, 그러면 바닥을 하는 방법은 그 사장님 봤을 때 각 파이프를 갖다가 세워서, 촘촘히 세워서 네. 일반 합판 12mm짜리 두 개 정도면 충분하다 그거네요. 그렇죠. 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요. 네. 자, 그러면 이 벽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얇은 합판이 있고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원래 제대로 하려면은 네. 28mm 그 2x 다루기라 그러죠. 아, 각기목. 각기목을 쭉 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대고 사이에 단열재 집어넣고 네. 루버 마감이나 석고 마감이나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정석으로 가는데 네. 사장님은 뭐 이제
급하게 하루에 그냥. 아, 저 하루에 후딱 해고. 네. 뭐 여기는 뭐 저희가 농막으로 쓸 게 아니고 잠깐 휴식처를 하고 겨울에 추울 때는 아 제가 또 난로 좀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쁘게 필린난로 하나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됐든 간에 네. 저기 빛이 들어오는 거 말고 네. 위에 빗세는 거 네, 이런 예, 것들 빗세는 거 다 커버되고 깔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깔끔하고 네. 이제 제가 저는 뭐 바깥에서 대충 추우면 난로 앞에서 있으면 되고 이제 집사람이 여기서 그렇죠. 네. 사모님이 좋은 곳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에는 깔끔한 누바로 그냥 마감하는 방식으로. 아 원래는 여기 각기목을 촘촘히 돼가지고 삭고나 뭐 단열재 넣고 네. 도배해고 네.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2차 공정이 또 필요하죠. 석고를 대고 나면은 페인트 하려면 바디 처리해야 되고 네. 또 도색 들어가고 아니면은 그렇죠. 도배하려면 또 2차 공정이 또 들어가니까 그렇죠. 루브 하나로 그냥 끝내버리고. 아 그러면은 이 지금 이 컨테이너 상태에서 이렇게 합판이 얇게 쳐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뭐 이렇게 저런 것처럼 뿔뚝뿔뚝 튀어나온 거는 못으로 그냥 때려와서 수평 맞춰주고 네. 루바로 갖다 마감을 한다. 그렇죠. 자, 그게 제일 간단한 거네요. 자, 그러면요 저희가 조금 전에 자재를 사왔는데 뭐 루바가 뭔지 어? 뭐가 뭔지 자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아까 루바로만 마감하면 여기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타카로. 그죠, 타카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본드 해서 타카로 그냥 고정. 본드 해서 타카로 그냥 바뀌면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 각기목을 걷어내, 아니 각기목이래. 이 얇은 하판을 걷어내지 않고 여기에 바로 루바를 갖다 딱 씌우면 된다고 합니다. 본드 씌우기만 해서. 자, 그러면 저희 밖에 자재를 사왔는데 얼마 36짜리 컨테이너에 어떤 자재가 들어가고 또 과연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가격 자재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밖으로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밖에 저희 조금 전에 저기 목재 크게 하는 공장 같은 데서요 직접 가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른 데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아니 많이 저렴하게 아이 시끄러워 아마 많이 저렴한 가격에 아마 갖고 왔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사장님, 요게 이름이 루바라고 했는데. 루바, 예. 예. 아마 이건 편백나무 루바 같은데요. 편백나무 루바요. 시공은 요렇게 홈석에 끼게 돼 있어요. 그러네. 예. 그러면. 요렇게 시공이 되면은 시공 후 단면이 요렇게 보이겠죠. 예. 그러면은 요거를 하나씩 껴가지고 본드칠해서 탁탁 그냥 탁탁 하면 아주 그냥. 네, 그렇죠. 작업 시간이 되게 어마어마하게 단축되겠네요. 2차 공정이 필요 없고 이거 나무로 그냥 쓰고 예. 얘들은 어디에 쓰냐면 얘는 이름이 뭐죠? 몰딩. 아 이게 몇 개 들어갔는지 말해줘야지. 그거 아 견적을 냈던 건데요 사온 게 이제 3, 6짜리 컨테이너에 루바 이게 루바고요 이제 2400mm 그러니까 2m40짜리 8개 묶음을 26단을 사왔습니다. 26단 자 그리고 몰딩 예, 몰딩은 40mm 짜리 27개. 27개를 샀습니다. 40mm 짜리 27개. 그리고, 아, 이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루바 마감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네. 단면이 보기 싫죠? 예, 네, 그쵸, 그쵸. 이렇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아, 커버. 네. 아. 이게 몰딩이에요. 아, 몰딩. 몰딩. 이쪽 면도 보이면 이렇게 또 됩니다. 아. 창문 주변과 도어 주변. 창문 주변과 도어 주변 네. 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40mm짜리 27개를 샀습니다. 27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판. 하판입니다. 하판인데 10 2mm 48짜리. 48 그러니까 4니까 4 3 12. 가로 12. 그 다음에 8인간 24, 2400. 하판 사이즈는 48이라는 기준은 8쪽으로는 2440이 나와요. 이쪽으로는 1220이 나와요. 아무튼 사장님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 하판이 48짜리가 두께가 12mm 그리고 10장을 샀습니다. 10장. 10장을 사왔고, 어디 있어, 본드? 차 있어.
아, 본드. 본드는 205 목재 본드니까 뭐. 아, 본드는 205 목재 본드. 요만한 각이 있거든요. 그거 다섯 개.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깔, 저 각파이프 있잖아, 각파이프. 각파이프 75에서 45. 45, 75짜리 10본. 자, 요렇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한 게 있죠. 과연 이 모든 자재가, 일단 뭐 인건비 빼고 자재 비용만요. 이게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 저희는요, 뭐, 세금 계산서를 끊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이 69만원입니다. 자, 69만원인데, 이제, 컨테이너를 새 걸로 산다, 그러면은, 뭐, 집처럼 돼 있는 걸로 산다, 그러면은, 한 5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가지죠, 뭐. 그 정도가 갈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중고 컨테이너를 갖다가, 이렇게 약간 찌그러다가 이제 살짝 꾸며져 있는 걸 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몇백만원 가요. 근데 단점이 또 하나 있어. 뭐가 있냐. 이제 그런 거로 샀을 때는, 중고로 샀을 때는요. 몇 년? 한 2년, 3년, 몇 년 지나면 잘 관리 잘 제대로 안 하면 저희 것처럼 바닥도 꺼지고 물도 새고 그런 현상이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는, 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새 걸로 할까? 중고로 할까? 어떻게 하다가, 아, 여기 제 바로 옆에 이제 그 신의 손. 건축이면 건축, 예? 건축이면 건축, 뭐, 못 드시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쇼핑을 해가지고, 아따 이 기회에 그냥, 새로 리모델링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 컨테이너를 다시 리모델링을, 예, 내일부터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자, 69만원이네. 각파이프 가격 맞아요. 아, 69만원인데요. 각파이프 가격이, 철강회사에서 알아보면은요,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아까, 이게 아니네. 45에 75, 두께 2T짜리, 두께는요, 2T입니다, 2T. 한 10분, 가격이 한 18만원 정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철강회사마다 조금은 틀리겠지만, 약 18만원 정도? 그럼 69만, 70만원에다가 87만원, 90만원 돈입니다, 90만원. 90만원이면 충분히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자재값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몸으로 뛰면은 뭐, 아우, 땡 잡았네. 아, 자! 48짜리, 아, 48짜리가 아니라, 36짜리 아주 그냥 버려야 되는 컨테이너를 가지고 아주 고급, 아주 고급이진 않고 조금, 아, 쓸만하게, 고급스럽게 한번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장님 잘 부탁합니다. 네. 네.